빅텍, 방위산업업체죠. 빅텍. 자, 항상 빅텍이 전쟁이나 무슨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툭툭 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1-1-3만 갖고 싸우자고. 단기적으로 싸우세요. 빅텍. 스펙코, 빅텍, 코스텍 다 한 멤버죠. 자, 동신건설. 이재명 씨 관련주죠. 자, 이 친구 다시 1일선 타고 움직이니까요.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1일선이요. 오늘 구로, 강서구청장 오늘 선거한다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선거운동 하는 데 나왔죠? 일단 손절가 15,820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자리 깨지면 나오시고 다시 한번 올려준다면은 이 자리에 오면은 2만원대 오면 다시 한번 문의주세요. 다시 2만원대 오면은 다시 문의한다. 에이스테크. 계속 지금 하한가를 내리고 있는데 조심하셔야죠. 시총은 1489억짜리인데 적자가 연속 적자가 나와서 지금 올해까지 5년째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네요.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별로. 재산도 별로 없고 부채가 너무 많네요.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 쳐다보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자리 1545원 이 자리를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신규는 절대 금지입니다. 상패 위험성이 있어 보이네요. 우리로 자, 얘도 1-1-3만 갖고 싸우자고요.